신천교에서 동신교로 이어지는 신천동로변 500m 구간은 인도가 끊겨 있습니다. 보행자는 갓길을 붙어 차를 피해 걸어야만 했습니다. 차선 옆으로 그어진 황색 실선은 인도를 구분하는 표시였지만 단순한 선에 불과했습니다. 80cm 남짓한 인도는 그마저도 전신주로 길이 좁아져 보행자들은 차도를 넘나들며 건너야 했습니다.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 주민들이 대로변으로 가기 위해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구간은 1996년 12월에 착공됐는데 당시 법규엔 인도 설치에 관한 의무나 규정이 미흡했고 본래 신천동로는 신천대로의 보조 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계획돼 자동차 전용 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설계 과정에 참여한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하천 침수 등을 우려해 주택 쪽으로 도로를 붙이면서 차도 폭이 좁아 인도를 불가피하게 만들지 못한 구역이 생긴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 동구청은 2차로 차도를 일방 통행으로 바꿔 인도 폭을 확보하려 했지만 아파트 출입구가 막히는 등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